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출제유형 문제집 제6회 2교시 28번 문제입니다. 구강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의 상악 전치부의 순면에 치경후에 나타나는 착색물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정답 잘 고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4번 녹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요. 흑색선이라고 하면 어린이는 맞아요. 근데 이게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안 돼요. 구강 상태가 깨끗합니다. 깨끗.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색소성 원인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갈색 같은 경우에는 범랑질이 좀 거칠거나 범랑질의 거침 혹은 치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황색,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나이 무관입니다. 그래서 잘안 닦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강위생 관리가 소홀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4번 녹색입니다.